뉴 스타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요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그리고 요 하얀 것들은 이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온 몸에 퍼져 있던 요것들이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하얀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면서 이 하얀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얗고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이렇게 돼요. 길쭉 넓적 그죠? 동글동글할 때는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 그래서 이 세포를 T세포라고 그럽니다. T세포. T세포. 우리 몸 안에는 세포들 종류가 아주 많죠.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한 273가지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 T세포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T세포들은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라는 것이 이런 세포가 생겼다 하면 이게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가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에 아주 접근, 아주 근접하면 여기서부터 이 T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돼가지고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착착 뿌려줘요. 그러니까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폭삭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런 현상이 시작돼요. 그럼 태어나자 말자부터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는 암세포가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암이 맨 첫 암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 말자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다 암 환자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나 암 환자가 안 되잖아. 왜 안 되게?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암세포를 누가 죽여줘? T세포가.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되고 몇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자 50이 됐다, 60이 됐다 이러면서 암 환자가 돼. 그럼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60년 동안 내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어. 근데 암 환자가 아니었어. 예. 네. 제 몸에도 오늘, 이제 제가 80인데, 이제 좀 있으면, 한 두 달 있으면 81살이 되겠네요. 되는데, 지난 80년 동안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겼다고. 근데 암 환자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됐어. 무엇이 문제예요? 답 나와 있잖아. 저는 지금 80인데 계속 매일매일 어떻게 내 T세포가 내 암세포를 매일매일 어떻게 죽여주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암 환자가 돼본 일이 없어. 암세포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몸속에서 매일매일 암세포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암세포 생기기는 다 꼭 같아. 누가 암 환자가 되냐 안 되냐는 뭐가 결정해요? T세포가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T세포가 이렇게 그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잘 이렇게 죽이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여러분의 T세포는 이거를 안 해. 그래서 암이 점점 자라고 퍼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내가 더 이상, 내 T세포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니까 우린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가야 돼?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지. 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병원에서 잘 죽여줘도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 왜 안 끝나요?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데. 그게, 이거를 환자들이 아직도 몰라. 병원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자.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죽여봐야 뭐예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내 T세포가 내 암세포를 왜 죽이지 못하게 됐는가? 그게 이제 그 원인이에요.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해서 떼내고 해봐야 원인은, 예, 이 T세포가, 여러분의 T세포는 암세포 생겨도 안 죽여.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멍청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재수도 더럽게 없다. 뭐, 이래 썼는데. 다 재수로. 그래가지고는 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뭐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래서 암 환자가 됐구나. 암 환자가 됐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래서 내 몸속에 있는 T세포들이 더 이상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됐구나.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야 내 T세포 이렇게 매일매일 잘 암세포를 죽여주던 T세포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그걸 알아야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여러분 T세포가 이렇게 암세포 못 죽이고 이제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깨달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주면 T세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뭐예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뉴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근데 뭐 맨날 뭐, 저도 의사로서 암 환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항암 치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해가지고 제가 의사, 의과대학생으로서 그러면 환자 본인이,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도 못 죽여. 그래 놓고 암이 나? 안 낫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좀 별난 의사예요. 이건 아니잖아. 네,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T 세포들을 자꾸 죽여버려. 네. 암 세포만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T세포를 죽인다니까. 그러다가 T세포를 너무 많이 죽이면 어떻게 돼? 백혈구 수치가 뚝뚝 떨어져서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암치료,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을 때 자꾸 피를 빼가요. 왜? 백혈구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나 보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 중단해야 돼요.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로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 암이 낫기 위하여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응. 제가 환자라면 맨날 물어볼 것 같아요. 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백혈구 수치가 왜 떨어졌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항암 치료 딱 시작하자 한 달 되니까 안 되겠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졌는데. 그럼 물어봐야죠. 답은 뭐예요? 항암 치료를 하면 백혈구도 T세포도 죽인다.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계속할 거냐, 할 거냐. 아주 간단해요. 상식적으로. 근데 환자들이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지를 뭐예요? 알아. 그냥 질질 어떻게 끌려가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끌려가. 항암 치료 받기 전보다 받은 후는 후가 뭐예요? 더 죽을 맛이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더 죽을 맛인데 뭐 암이 낫는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옛날에 수련 시절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야 항암 치료라는 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그거를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직하자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같은 클래스메이트 동창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야, 이런 걸 어떻게 해? 네. 너 같으면 뭐요? 안 하겠다. 너 같으면 하겠냐? 그러면 우물쭈물해. 네. 자기들도 확신이 없어.
그런 걸 왜 환자한테 해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정상 세포가 암 세포라는 것은 어떤 세포냐면 정상 세포가 변질된 세포예요.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이다, 간암이다 그러면 정상적이던 간세포가 간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이 되어버릴 거예요. 유방암이다 그러면 건강하던 정상적이던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질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의 그 성능이 변질되어 버린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 세포는 무슨 작용을 해요? 해독 작용을 하는. 정상적으로 간 세포가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해독을 해요. 술 먹으면 술도 해독해 버리고. 그래서 이 간이 나빠지면 해독 작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간 건강한 간 세포는 해독 작용을 잘 하는데 간 암 세포가 되면 이런 정상적으로 간 세포로서 해야 될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어떻게 막 지 마음대로 자라나고 자라나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변질이 돼가지고 좀 미친 세포같이 돼요. 본래 정상적인 간세포는 나는 간세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다? 간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간세포를 간을 간 정상적인 건강한 간 세포들은 간이라는 기관을 절대로 안 떠나요. 그런데 이게 간 암 세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쳤지, 그렇죠? 미쳐가지고 자기가 간인지 간 세포인지 무슨 세포인지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짐에 걸려도 자기가 자기 잘 몰라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돼? 자기가 있을 곳을 곳도 잘 몰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 자꾸 어떻게 나가요? 나가고 돌아댕기면서 자기가 어디를 돌아댕기고 있는 것도 뭐예요? 몰라요. 암 세포들 꼭 그래. 이게 자기의 그 입장,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것을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성종양, 뭐 흔히들 혹이라고 부르죠. 양성종양은 전이가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성종양은 악성종양보다 덜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도 자기 집이 어딘 줄은 알아. 아니요. 그래서 정신없이 나돌아댕기진 않아요. 그러다가 더 많이 미치면 양성종양이 무슨 종양으로 변질돼요? 악성종양. 악성종양용으로 변질되면 그때부터 미쳐서 돌아댕겨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사람의 마음, 정신도 꼭 같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들도 꼭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미쳤다가 정신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오면 그때부터 내가 왜 그랬지?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댕기지 않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암세포라는 세포들은 본래는 정상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였어요. 그럼 이 세포가 왜 미쳤냐? 그걸 알아야지. 네. 여러분, 여러분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무슨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미치겠네, 그러죠? 여러분이 미치겠으면 세포도 미쳐요. 네, 우리의 정신을 따라간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적, 건강하고 정상적이던 세포가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됐습니다. 세포의 성질도 변하고 그 세포가 하는 일도 변해요. 그래서 성능이라고 그러죠. 세포의 성능이 변질돼버린. 그래서 변질된 정도가 심할수록 전이가 잘 되고 빨리빨리 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암들을 전이가 빨리빨리 되고 변질이 심해진 암세포를 이제 더 심할수록 그게 악한 암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암세포도 얌전한 암세포가 있어요. 그 암세포들은 변질이 좀 덜 된 거예요. 아직도 정상적인 성능이 조금 남아있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면 세포의, 정상적인 세포의 성능이 변질이 변해서 암세포, 완전히 비정상적인 성능, 정상적인 성능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은 나를 죽이는 성능으로 변해버려요. 건강한 세포였을 때는 나의 건강을 어떻게, 건강하도록, 자, 건강한 쪽으로 일하고 할 일도 다 잘하고 그런데 이게 점점 세포가 변질이 되면 나를 죽이는 쪽으로, 나를 죽이는 세포로 변질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가 정상적이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것인지 암세포인데, 그러면 변질이 어떻게 되냐? 요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는 것이 세포가 정상세포에서 비정상세포로 변질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세포를 이제 보면 이제 세포가 겉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포를 더 자세히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세포막,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세포핵입니다. 핵이고,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라색 고무 풍선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멍이 빵빵 뚫려 있죠. 그렇죠? 저거를 세포핵이라고 불러요. 세포핵. 세포핵인데, 예.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세포핵을 열어보면, 예,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색체. 저 염색체라는 것이 23개가 나와요. 근데 염색체는 여러분 보시기에 뭐처럼 보여요? 이게 실처럼 보이죠, 실? 실처럼 보이고,
그리고 염색체는 그러니까 실이 뭉쳐져 있어. 이런 모양으로 실뭉치야. 그러면 염색체의 본질은 이 실입니다. 그 이 실이 뭐냐? 이 실이 바로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줄이 있죠, 그렇죠? 이 긴 줄, 줄이 있고, 이 줄이 있고, 이 줄이 두 개 있고, 두 줄 사이에 이런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이 네 종류의 물질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조립이 되어 있죠, 조립. 그렇죠. 그래서, 이 실도 조립이 되어 있어요. 이 줄도 이 하얀색 물질과 갈색 물질. 그리고 또 하얀색 물질, 갈색 물질. 그래서 실도 이렇게 연결돼서 긴 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줄, 두 실,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로 딱딱 어떻게 되어 있다? 조립이 되어 있어. 조립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립식 구조라고 그래요. 조립식 구조는 편리해요, 안해요? 조립식 구조는 편리해. 왜? 문제가 생겼다면 망가진 부분만 어떻게 해? 부속품을 갈아 끼우면 돼. 우리, 이게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전체를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아, 유전자. 미국말로 막 흔히 많이 쓰는 말은 DNA라고 불러요. 예. 네. 자, 그런데, 요게 두 줄이고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물질로 이렇게 탁탁탁 조립이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여러분, 글자예요. 네 종류의 글자예요. 컴퓨터는 글자가 몇 종류에서? 컴퓨터 뜯어보면, 그 하드 드라이브에 혐의를 쫙 확대해보면, 뭐가 보여? 1하고 0. 그렇죠. 1경, 1경, 1경. 예. 그래서 유전자도 착 뜯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네 가지 물질. 예. 예. 이 글자, 배열이 탁 되어있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냥 글자들이 쫙 찍혀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문장? 문장이 다 달라. 컴퓨터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유전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장세포는 뭐 하는 물질을 생산해? 소화.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는 여러분의 컴퓨터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하면 무슨 프로그램을 켜줘야 돼? 한글 프로그램. 그렇죠? 한글 프로그램 켜려면 어떻게 해요? 네. 네. 커서, 그렇죠? 그 화살표를 한글 딱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클릭, 더블 클릭하면 꺼져 있던 한글 프로그램이 어떻게 착 켜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면 돼. 우리 유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여기는 색깔도 표현했는데 이런 초록색 유전자도 있고 이런 유전자도 있고 이런 유전자도 있고 다 하는 일들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이게 이 T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들 다 이렇게 들어있어. 들어있다가 이 T세포는 얘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 T세포는 이제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리가 가까워지면 요 빨간색 유전자 요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예요. 이게 이렇게 꺼져 있다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활성화된다는 말은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T세포, 동글동글하던 T세포에 유전자가 탁 켜지면 이 T세포도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켜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T세포 유전자 켤줄 알아요? 뭐 알긴 뭘 알아, 그렇죠? 저도 켤줄 몰라. 아시겠죠? 의사도 할줄 몰라요. 그런데 저렇게 딱 되면 탁 T세포가 암세포에 아주 가까이 가면 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탁 켜져요. 여러분이 편지를 하나 쓰려고 여러분의 노트북을 딱 열어가지고 한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탁 클릭을 하면 이렇게 탁 켜지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동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내 T세포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누군가가 정확하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탁 알고, 요거를 클릭하면 요게 꺼져 있다. 탁 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알고 보니까 뭐의 문제예요? 클릭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이게 안 켜지고 있으니까, 암세포를 그렇게 지난 40년, 50년 동안 매일매일 죽이고 있던 나인데 이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주는 클릭이라는 것이 뭔가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알면,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내가 이때까지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낫기는 몰라. 오히려 전이가 되고 더 나빠져서. 더 나빠지니까 이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암 환자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 어떤 사람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한번 실패하면 금방 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번 해도 몰라. 세번 실패해도 몰라.
그래도 여러분 오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제 네. 우리 손 선생님 동생들이에요. 예, 네. 예, 네.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어. 유전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안 켜져. 이 안 켜지는 상태. 이게 안 켜졌기 때문에, 꺼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야. 그럼 이게 왜 꺼져버렸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 왜 꺼져버렸는지를 알려면, 뭐를, 뭐부터 먼저 알아야 돼? 유전자는 어떻게 켜질 수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생기가. 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지. 아무것도 모르면 생기 있어 없어? 뭐 모르겠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멍청해.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하면 탁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아, 이제 알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와요. 뭐를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아,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 그 힘을 여러분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 생기라는 단어는 뭐예요? 생기. 생기. 살아있게 하는 뭐예요? 힘, 에너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힘. 생기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생기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생기가 중요해. 그러면 생기가 유전자로 들어가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데? 켜져서 여러분의 T세포가 다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생기를 받아야지. 아시겠죠? 그러면 생기를 우리가 쉬운 말로 그냥 힘. 예, 힘내. 힘내라고. 자. 그렇죠. 힘, 힘이라고 부르고, 또 이 생기를, 야. 그러니까, 김세면, 뭐 빠진다 그래요? 힘 빠진다 그러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생기라는 단어는 생기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냥 뭐예요? 그냥 기라고 그래요. 기차대! 기가 넘친다. 차고 넘친다는 기차다. 그 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의학이 이제 한방이죠. 한방이 이제 여러 가지 약 부분에서는 서양의학보다 뒤지지만 어디서는 먼저 선두주자예요? 귀 부분에서는 선두주자예요. 동양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사람이 건강하려면 뭐가 잘 뭐가 어떻게 되면 건강하다고 그래요. 귀가 잘 소통을 하면 그럼 병은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귀가 소통이 잘 귀가 잘 안 돌아간대. 그래서 귀가 잘 안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귀가 막혀. 여러분, 귀 막히는 건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막히는지? 알고 보면,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은 이 유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다 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겨?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겨. 유전자가 구조적으로도 변질되지만 기능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능적이라고죠. 유전자 기능, 유전자 구조는 정상인데 이 기능이 잘 안 돼. 기능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생기가 자꾸 막혀. 기 막힐 일이 자꾸 생겨.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면 세포가 활발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세포들이, 유전자들이 기가 막히면 유전자에게는 생기가 필요한데 생기가 막혀서 안 들어오면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다자로 끝나는데 기가 막혀 다 두 글자 제가 빼먹었어요. 기가 막혀 다. 여러분 잘 아는 말 아니에요? 기가 막혀 죽겠다. 왜 죽겠어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죽을 맛이야. 세포들이 작동을 잘 못해. 그래서 기가 막히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를 어떻게 받는 일이에요. 지금 꺼져 있는 이 T세포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 빨리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켜지려면 기가 막히는 생각을 그만하고, 기가 어떻게, 아주 기똥찬 생각을 해야 돼. 이야, 그래서, 이야, 힘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기를, 이 생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생기. 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아는 것. 아는 것이 기다.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여러분이 잘 알고, 그 다음에 정반대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참, 우리 말, 우리 한국말은 정말 이 놀라운 말이에요. 아는 것이 병이다. 병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았는데 유전자가 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T세포 유전자도 꺼져가지고 결국 내가 암 걸렸다. 아는 것이 병일 수도 있고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 될 수, 생기가 될 수 있고 있어서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생기, 힘이 되게 하는. 자, 그런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아는 것이 중요해.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고, 무엇을 알면 병이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알아야 돼? 무엇을 알면 병이 되고, 유전자 꺼지고, 무엇을 알면 유전자가 켜지냐,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이 중요해? 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우리 뉴 스타트 로고인데. 여기 유전자가 활짝 켜졌어, 지금. 뭐를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근데 힘인데, 이게 세 가지, 예, 가 쫙 와. 아, 이거를 아니까 유전자 켜졌어. 이것을 아니까 꺼졌던 유전자도 다 켜졌어. 이것이 오니까, 이 세 가지가 뭐게? 저거를 진선미라고 합니다. 진선미. 이야, 그게 진짜네. 아, 그렇구나. 진리를 알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이야, 그렇구나. 맞아. 그래. 나에게, 내 유전자에게 그렇게 필요한 생기 얘기는 병원에서 하나도 들어본 일이 없어. 병원 가면 희망 있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들어보면 주로 어떻게? 기가 꽉 막혀요. 자, 그래서, 암이란 거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내가 암 환자인데 기가 꽉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의 암이 더 악화되버려요. 여러분의 T세포가 더 뭐요? 유전자 더 꺼져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유전자는 변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게 없었게? 설명 못했어요. 제가 의과대학 옛날에 다닐 때,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지를 몰랐어. 이제는 답이 뻔하죠. 정상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 이제는 아는 사실이야.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는 안 변해. 그러니까 왜 암세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암이 생겼어. 왜 암세포가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수술해서 떼내고, 방사선 조이고, 항암 치료하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이제는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요. 유전자가 변해.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잘 켜져 있던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인다. 그러면 꺼진 유전자는 왜 꺼졌어요? 기가 막혀서 꺼졌지. 그럼 그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게 없게? 그 생기를 다시 받으면 꺼졌더라도 다시 어떻게? 켜지면 정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 박수치라고 그랬어요? 왜 박수쳤어요? 알았다 이거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았잖아요. 알았다는 그 순간은 내가 뭐를 받는 순간이에요? 진리로부터. 제가 여러분께 진리를 얘기했다. 옛날에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걸 몰랐으니까, 항암 치료 해봅시다. 수술 해봅시다. 낫고 안 낫고는 뭐예요? 몰라. 제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두고 봐야죠. 뭐 생기 이런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아하, 이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져서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아, 기가 많이 막, 그렇지. 내가,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정말 기가 많이 막혀도 너무너무 많이 막혔어. 알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기를 받으면 그 유전자는 잘 켜져 있던 유전자도 기가 막히면 꺼지고, 꺼진 유전자가 다시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그러면 암세포를 다시 죽이면 되고, 암세포를 T세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죽일 수 있게 되면, 암은 어떻게? 낫는 거지. 이제 이렇게 탁 되면, 보여 안 보여요? 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박수를 친 이유가 뭐냐면, 생기를 받았기 때문인데, 무엇 속에 있는 생기? 진리. 제가, 이제는 현대의학적으로, 꺼져 있던 T세포도, T세포 유전자도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도 있게 되어, 뭐요? 있구나. 있구나. 이게 진리라. 옛날에는 이 진리를 몰랐어.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게 되겠어?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생기를 받으면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될 수도 있구나.
와, 그럼 또 박수 쳐야지.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진리를 모를 때는 박수 칠 일이 없어. 그러나 그 이 놀라운 새로운 사실, 진리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리를 여러분이 탁 알게 되면 박수 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절로 박수가 나와. 자, 유전자가 켜지면, 여러분, 박수 칠 때는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쳐요? 기분 좋아서 쳐요? 기분 좋아. 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죠? 이런 강의를 듣는데?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생산이 돼서 그래요.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세포에 꺼져 있던 이 노란색 유전자가 탁 켜진 거야.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이 노란색 유전자가 켜지면서 무슨 물질을, 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으니까, 암세포를 죽이고 이게 켜지면, 노란색이 켜지면 어떻게 돼? 우울하던 기분이 어떻게? 좋아져. 예. 네. 그래서 진리. 아, 그러면 내 유전자만 회복되면 좋아질 수 있겠네? 이게 탁 켜지면, 엔도르핀이 탁 생산이 돼.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으니까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박수가 쳤죠. 이렇게 박수 치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박수가 쳐지는 것처럼. 암 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박수 치는 동안에 이 노란색 유전자만 켜지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유전자도 다 같이 켜져. 와! 그러면 박수 치는 동안에 암이 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동안 이 저는 뉴스타트를 벌써 42년이 됐구만요. 하면서 쫙 보면 이번 기가 제일 이 참가자 수가 적어서 좀 고민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게 얼마나 오붓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수를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나요. 이 유전자가 박수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은 뭐가 잘 켜지는 사람이야. 근데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를 위하여 힘이 조금밖에 안 나도 어떻게? 이 힘이 많이 나오는 척이라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박수 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박수를 안 쳐도 유전자는 켜지긴 켜집니다. 그런데 안 칠 때 켜지는 것은 25%. 그렇구나. 그 박수 안 쳐도 켜져요. 켜지는데 이게 100% 켜지지 않고 25%밖에 안 켜져.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박수를 치면 이게 50% 켜지고,
근데 박수를 어떻게 아주 세게 치면 75% 켜져요. 근데 그다 100% 켜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박수만 치지 마시고 함성을 질러야 돼요. 우후! 예, 예. 아직 이렇게 그래서 좀 뉴스타트에서는 박수에 관한 한 함성에 관한 한 여러분이 좀 주책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예.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박수가 아주 좋더라고. 저도 박수를 아주 안 치는 사람이었어. 왜 박수를 안 치? 어떤 사람이 박수를 안 쳐요? 좀 빼딱한 사람이야. 저는 굉장히 빼딱했거든요, 옛날에. 빼딱하고 그다음에 빼딱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박수 안 쳐? 지 잘난 사람. 혼자 잘났어. 그럼 삐딱. 네가 하면 얼마나 할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보자. 박수 안 쳐. 그래 박수 쳤다 하면 뭐요? 쬐끔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몸이 참 약했다.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요, 나는 박수쟁이가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일부러 결심하고 살아. 앞으로 나는 박수를 치면서 살 거야. 약간 전부 다 뭔가를 의심하고 분석하고 뭐 따지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다가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뉴스타트를 깨닫고부터는 그래 나는 아무리 못해도 이 청중 중에 아무도 박수를 안 쳐도 나만은 박수 칠 거예요. 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쳐도 저는 그러면 제 유전자가 그렇게 켜져.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 조수미가 왔다. 그러면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가서 앉아서 여러분 저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 조수미가 무대 탁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면 이 3,000명 관중 중에 내 박수가 제일 먼저 터진다. 좀 탁 기다려. 그냥 조수미 옷자락만 탁 나타나서 탁탁탁. 노래 부르고 다 끝나잖아요. 그럼 박수.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박수. 이상구 박사야. 박수. 그래서, 저는 철저히 그걸 지켰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서 이제 의사 수련을 받을 때, 미국에는 외국인 의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여러 병원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질병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요. 근데, 저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온 친구인데, 와, 이 친구 잘해. 뭐, 얼마나 세미나는지 막 괴로워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잘했어. 그래서 이제 다, 박수 쳐. 박수 안 쳤어, 지금.
그 박수 안 치면서 유전자가 얼마나 꺼졌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친구는 생기기도 아주 멋있게 잘생긴 놈이 머리도 좋고 막 연구 논문들을 잘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못 떨어지게 발표를 하는데 막 나는 막 괴로워 죽겠더라고. 질투, 그렇죠. 경쟁심, 그 스트레스. 기가 다 막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날 밤에도 막 잠이 안 오더라고. 그 자식은 나한테 뭐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하니까 왜 그렇게 밉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실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다. 감사는 언제 감사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때, 선을 베풀어 줄 때.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감사하다. 이제 그때 생기가 넘치게 돼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지금부터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이런 것도 옛날엔 그냥 뭔가 별것도 아닌 거 그러지 말고 이것도요.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참 이뻐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알라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돋보기를 아주 좋은 돋보기를 해가지고 이게 확대해서 이런 쬐끄만 꽃들도 보면 와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팍 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를 알려고 노력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 정말 이쁘다. 그래서 이 남들이 잘하면 어떻게? 이야 잘하네. 정말 잘하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서 모든 순간 순간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괴롭더라고. 아시겠죠? 왜?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유전자가 꺼지니까. 유전자가 꺼지면 유전자가 활동을 잘 해내야 건강한 건데 유전자 꺼지면 컨디션이 나빠져요. 왜? 세포들이 올바로 작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기가 막힐 때는 언제 막혀요? 자, 이제 우리가 진, 선, 미. 진, 선, 미. 이를 알면 그 진, 선, 미 속에 생기가 있어. 그거를 내가 받게 돼. 그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가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줘.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주고, 그 다음에,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그 유전자도 켜져. 그러니까 진선미가 얼마나 중요해. 그러면 이 진선미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생기가 막힐 때는 병이죠, 병. 그러면 그 병은 유전자 꺼지는 거지. 뭐를 아는 것이, 뭐를 아는 것이 병이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이 힘이다는 진선미를 아는 것이 힘이야. 그러면 뭐를 아는 것이 병이야? 뭐를 알면 유전자 꺼져요. 간단하잖아요. 정반대. 진선미의 반대. 네. 아,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거짓말이야.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지. 거짓을 알면 내 유전자 꺼져. 야, 내가 속았구나.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네, 거짓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짓되게 살면 내 건강에 나빠요.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해. 아주 악해. 그 어떤 사람들은 맨날 사람들 속이고, 예. 네. 그거는요, 자기가 반드시, 어떻게, 자기 유전자를 끄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유전자도 끄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대로 자기 몸에 병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서 아주 악해.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했다. 기가 막혀야 막혀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움,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다, 야. 더러워, 뭐라 그래, 우리가. 더러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예. 네. 이 원리. 진선미의 원리. 이 생기의 원리. 더럽고 아니고와 뭐예요? 토할 것 같아. 와. 그래서. 더럽고 아니 곱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유전자 모든 질병은 다 알고 보니까 무엇의 변질이에요? 세포의 변질로 생긴다. 세포의 변질은 결국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생기가 넘치느냐, 기가 막히느냐. 간단해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돼. 여러분, 이제 이 정말 아주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됐다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을 미국말로 하면 New Start, 새롭게 출발하자. 지금부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름답게 봐주자. 선하게 생각하자. 진실을 계속 추구하고 배우자. 이렇게 되면 생기가 그냥 술술 들어가면 여러분이 느끼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점점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빌빌하던 T세포가 어떻게
점점 생기를 받아 활발해지고,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면서 지금 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깨끗이 죽여서, 그래서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암도 없어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왜 함성이 75%밖에 안 돼요? 자, 네. 자, 다시.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질병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질병의 치유는 이루어진다. 그 질병의 치유, 유전자의 회복은 전적으로 생기에 달려 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오늘 이 저녁부터 생기를 듬뿍 받으셔서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